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정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는 포르쉐 718 박스터 GTS입니다. 718이라는 숫자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1950년대 힐클라이밍, 네고레이스 등에서 아주 탁월한 성적을 거뒀던 포르쉐의 대표적인 스포츠카입니다. 그 이름을 오늘에 다시 되살려서 박스터 이름에 갖다가 붙인 거죠. 718의 영광을 되살리겠다라는 의지가 읽힙니다. 4기통 엔진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박스터가 이제 6기통 엔진에서 4기통 엔진으로 다운사이징을 했죠. 배기량도 확 줄였습니다. 하지만 출력은 훨씬 더 커졌죠. 다운사이징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GTS 박스터의 최고급 모델로 오늘 시승차를 준비했습니다. 다운사이징한 엔진을 적용한 포르쉐 718 박스터 GTS, 과연 어떤 맛일지 직접 시승을 하면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죠. 길이, 너비, 높이가 4380, 1800, 그리고 1280mm로 그렇게 크지 않은 사이즈입니다. 휠 베이스는 2475mm고요. 뒷차축 안쪽으로 박스 엔진, 4기통 박스 엔진을 적용한 포르쉐 박스터입니다. 공차 중량은 1450kg이고요. 포르쉐 550 스파이더에 연이 닿아 있죠. 제임스 딘이 탔던 포르쉐 550 스파이더의 핏줄을 이어받은 차입니다.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기본 적용해서 차체의 높이가 10mm 낮아졌습니다. 훨씬 더 도로의 밀착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차체의 구조를 갖게 된 겁니다. 전면에 스포츠 디자인 에이플런이 눈에 띄고요. 바이제논 헤드라이트를 적용을 했고요. 블랙 틴팅 처리를 했습니다. 리어램프에도 블랙 틴팅 처리를 해서요. 좀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블랙은 사방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블랙 컬러 로고, 블랙 리어 에이프런, 센트럴 블랙도 있고요. 테일 파이프에도 블랙 컬러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 요소 요소에 블랙 컬러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GTS의 블랙이죠. 포르쉐에서 블랙은 최상의 고급을 나타내는 컬러이기도 합니다. 스포츠 시트 플러스를 적용을 했고요. 실내 요소 요소에 알칸타라 가죽을 적용을 해서 최상의 고급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운전석입니다. 시트에 있는 GTS 마크가 아주 선명하죠. 박스터의 최상의 트림임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버킷 시트죠. 아주 몸을 딱 잡아주는, 그래서 고정시켜주고요. 차와의 일체감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버킷 시트입니다. 헤드레스트까지 완전히 일체형이고요. 안전띠를 딱 메고 자세를 잡고 앉으면 몸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그렇게 없습니다. 차와 일체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 코너를 할 때 이런 차와의 일체감은 상당히 중요한 요소가 되죠. 훨씬 더 안정감 있게 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를 제공해 주게 되는 겁니다. 빨간 안전띠, 그리고 도어 패널을 비롯해서 대시보드 이런 구석구석에 이런 빨간 스티치로 포인트를 주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차의 버디 컬러가 강렬한 빨간색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사람을 자극시키는, 흥분시키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센터페이시아에는 이런 터치식 모니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나 엘카스 시스템은 이 차에는 없는 걸로 확인됩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내비게이션도 이 차에는 지금 적용되어 있지 않고요. 블루투스 오디오를 한번 들어보죠. 상당히 질감 있는 풍부한 음색을 가진 오디오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이 차가 실내가 그렇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을 만큼 조용하지가 않습니다. 달리다 보면 상당히 와글와글거리는 노면 잡소리도 들어오고요. 엔진 소리는 늘 실내로 유입되고 있기 때문에 실내가 그렇게 조용한 상태가 아닙니다. 아주 차분하게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실내가 아니라는 얘기죠. 적어도 오디오는 볼륨을 살짝 높게 틀어서 실내로 들어오는 그런 그 잡소리들을 덮어버리는 용도로 오히려 더 쓸모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제법 질감 있는 그런 오디오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G-Force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차의 냉각수, 터보, 압력, 뭐 오일 온도 뭐 이런 부분들. 저것도 되네. 이제 한글도 인식이 되네요. 자, 스티어링을 한번 보죠. 자, 하나, 둘.
2.4회전 정도 합니다. 아주 타이트한 그런 조향비를 기대할 수가 있겠죠. 2.5회전도 안 될 정도의 조향비인데요. 실제로 운전을 할 때 스티어링 휠에 대한 차체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이고 강합니다. 그래서 아주 조향하는 즐거움, 재미 느낄 수 있을 테고요. 때로는 그런 것들이 거친 반응으로 다가올 수도 있죠. 그래서 조향을 할 때 차와의 일체감을 느끼기에는 딱 좋지만 좀 더 세심하게 조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자칫 필요 이상으로 차체가 반응할 위험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좀 더 능숙한 드라이빙 스킬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주행 모드는 스티어링 휠에 있는 또 다른 버튼, 또 다른 휠로 돌려서 조정을 합니다. 주행 모드는 인디비듀얼,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이렇게 조절이 되죠. 스포츠 모드에서 엔진 소리가 공회전 상태에서도 이미 좀 더 소리가 업되는 걸 느낄 수 있죠. 스포츠 플러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배기구, 즉 테일파이프에서의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면 훨씬 더 다이나믹한 소리를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토스탑 활성화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중에 리어 스포일러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변속 레버 아래쪽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버튼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 거죠. 여는 버튼이 따로 있고 닫는 버튼이 따로 있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붕이 열리는데 제법 빠른 시간에 지붕이 열립니다. 이제 다 열렸고요. 열리게 되면 윈드 리플렉터 이 부분이 눈에 띄는데요. 좌우의 시트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아서 뒤에서 몰아치는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양옆에 차창을 높이게 되면, 차창을 닫게 되면, 차창을 닫는다? 뭐 열려있는데 뭐 닫는다는 게 좀 어폐가 있죠. 차창을 올리게 되면 좀 더 아늑한 실내, 달리면서도 오픈 에어링을 즐기면서도 좀 더 아늑한 실내를 만끽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지붕을 닫는데요. 아주 스무스하게, 조용하게, 부드럽게, 그리고 빠르게 지붕이 이렇게 닫히게 되죠. 뭐 내려서 열고 닫고 뭐 조절하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서 버튼을 누르는 것만으로도 지붕을 열고 닫을 수 있습니다. 전동식 소프트탑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굳이 소프트탑일 이유가 필요가 없을 텐데 하드탑이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드탑을 하게 되면 밀폐감도 더 높고요. 소음이나 실내 정숙성 면에서도 훨씬 더 좋을 텐데 왜 소프트탑을 했을까? 바로 카이맨 때문에 그렇죠. 하드탑을 하게 되면 겉에서 볼 때 쿠페가 될 텐데 이 차의 쿠페형이 바로 카이맨이 됩니다. 그래서 카이맨과 외견상 구분을 할 방법이 없게 되죠. 그러면 굳이 카이맨이 존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카이맨이 존재가 위협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스터는 소프트탑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주행을 하면서 이 차를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갑니다. 거친 골목길입니다. 골목길에 그런 거친 그 둔턱을 단단하게 밟고 지나가는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자, 타이어를 교체를 했어서 타이어 경고등이 뜨는데요. 뭐 크게 고장난 상황은 아니고요. 박스터는 박스터지 왜 718 박스터냐, 718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온 거냐 라는 의문이 드실 겁니다. 자료를 좀 찾아봤더니 1950년대에 유명했던 포르쉐의 레이싱 머신이 718이었습니다. 718이라는 이름으로 네구레이스, 힐클라임 뭐 이런 그 경기를 주름잡던 포르쉐의 유명한 레이싱 머신이었는데요. 제임스 딘의 차로 더 유명하죠. 포르쉐 550 스파이더, 알루미늄 스페이스 프레임을 가진 은색 차, 그리고 제임스 딘이
그 차 550 스파이더를 타고 교통사고로 죽습니다. 바로 그 차 550 스파이더를 베이스로 만든 레이싱 머신이 바로 718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 차에 718의 흔적을, 718의 명성을 담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요. 어디에서 또 그런 공통점이 있느냐. 직렬 4기통 엔진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직렬이 아니죠. 박스터 수평대향 4기통 엔진의 엔진에서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4기통 박스터 엔진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전에 3.8 그리고 2.7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2.5리터와 2.0 엔진으로 다운사이징 된 거죠. 터보를 올렸고요. 그래서 이전에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에서 4기통 터보 다운사이징 엔진으로 변화를 했다라는 게 이 차의 큰 변화 중에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차에는 가솔린 2.5 엔진이 올라가 있는데요. 최고 출력은 기억하기 좋죠. 365마력의 힘을 냅니다. 차가 멈추니까 시동이 딱 꺼졌습니다. 조용하죠. 우렁우렁우렁 하던 엔진 사운드가 딱 일거에 조용해지면서 실내는 적막강산 아주 조용한 그런 분위기로 젖어들고 있죠. 자, 엔진 사운드 준비하셨습니까? 벌써 입가에 미소가 번집니다. 엔진 사운드를 듣는 것만으로도요. 조향을 살짝 하는데도 차체는 확실하게 반응을 합니다. 성격 화끈한 그런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노멀 스포츠 서스펜션은 노멀 스포츠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배기 사운드를 훨씬 더 강력하게 들을 수도 있습니다. 리어 스포일러를 버튼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빨리 달리면 리어 스포일러가 튀어나오는데요. 일단 버튼을 사용을 해서 리어 스포일러를 꺼낼 수도 있습니다. 미드십 엔진입니다. 수평대향 엔진을 뒷바퀴 뒷차축 안쪽으로 배치를 했죠. 그래서 스포츠카로서 가장 이상적인 구조를 갖게 됩니다. 일단 박스 엔진을 밑으로 깔면서 저중심 무게중심을 낮추게 되고요. 앞뒤 차축 안쪽으로 엔진을 배치를 함으로써 어떤 차체의 흔들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가장 안정감 있게 무게중심을 갖게 되는 거죠. RR 리어 엔진 리어 드라이브 차보다 훨씬 더 이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바로 미드십 리어 엔진 드라이브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 차 박스터입니다. 잠깐 쭉 밟아보는데요. 입가에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자, 주행 모드는 스티어링 휠에 달려있는 버튼으로 조정을 합니다. 인디비듀얼, 노멀,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자, 스포츠 플러스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죠. 이와 별도로 서스펜션의 강도를 노멀과 스포츠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포르쉐 액티브 서스펜션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이 차에는 기본 적용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서스펜션을 통해서 셰시의 강도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에 또 하나의 휠을 달아서 주행 모드를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차를 다룰 때 굳이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뗄 필요가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를 위한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주행 모드도 스티어링 휠에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동안 휠에서 손을 떼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지 않고 계속 스티어링 휠만 쥔 채로 운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재밌는 것은 이렇게 지포스도 같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차의 흔들림, 그리고 지금 무게중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는지를 시각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더 영리하게 운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수평대왕 2.5 엔진을 조율해내는 것은 7단 PDK 더블클러치 변속기입니다. 아주 순간적인 변속으로 변속 타이밍을 아주 짧게 가져가는, 그래서 효율과 성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변속기죠. 1357단과 246, 그러니까 짝수단과 홀수단의 클러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의 다음 변속을 위해서 클러치가 항상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변속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변속 시간이 빠르다는 건 동력 손실을 막아줍니다. 그리고 동력 손실을 막아준다라는 것, 연비에 좋고요. 그리고 또한 성능 면에서도 좀 더 강한 성능을 좀 더 빠르게 손실 없이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연비와 성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기술인 거죠. 늘 시승 코스로 달리던 자유로 대신에 오늘은 유명산 코스를 택했습니다. 바로 이 차의 성능을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인데요. 유명산의 와인딩 코스를 달려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요. 자, 미드시 엔진의 성능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지붕은 덮어서 움직이기로 하고요. 지붕을 벗기면 좀 더 시끄러울 것 같아서 일단 지붕을 덮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붕을 덮고 있어도 지금 엔진 소리가 실내로 마구 들어오고 있죠. 결코 조용한 실내가 아닙니다. 자, 시속 100km 정도에 맞췄는데요. RPM 약 1600, 1700 정도 마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속 100을 유지를 하면서 2단까지 떨어지네요. 야, 2단에서 6500 보이고 있습니다. 3단, 4단, 5단, 6단, 7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2단까지 떨어지네요. 되게 3단까지 떨어져도 대단한 그런 강한 힘을 느끼게 되는데 2단까지 떨어지는 변속기입니다. 시속 100에서 말이죠. 자, 좀 달려봅니다. 아, 시원하게 달리네요. 제도 브레이크도 아주 정확하고요. 아주 호쾌한 엔진 사운드 마음에 듭니다. 찢어놓는 듯한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길들여지지 않은 야생의 울음소리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주 그 엔진 사운드가 끝에 가서 울부짖는 듯한 엔진 사운드가 가슴에 팍팍 와서 박힙니다. 자, 실내는 절대 조용하지 않고요. 엔진 사운드가 지속적으로 실내로 유입되고 있고 서스펜션과 타이어가 노면의 굴곡을 거의 있는 그대로 읽어냅니다. 그대로 느끼는 거죠. 그런 딱딱한 서스펜션이 고속 주행 안정감에서는 아주 탁월한 성능을 제공해 주지만 살짝 속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노면의 이런 자잘한 구간들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는 게 때로 좀 거북하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얌전하게 내볼까요? 자, 노말로 가고요. 노말.
자, 에코모드는 당연히 없겠죠. 이런 스포츠카에 에코모드는 의미가 없습니다. 노말이 그 역할을 대신 하겠죠. 자, 노말 모드에서 역시 엔진 소리는 좀 큰 듯 합니다만 스포츠 혹은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서 보다는 조금 잦아진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반응도 조금 더 여유 있는 그런 반응을 드러내고 있고요. 하지만 뭐 어떤 모드에서든지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으면 킥다운을 하게 되면 금방 바짝 곤두선 상태가 되죠. 아주 예민해집니다. 아, 킥다운 버튼은 없네요. 가속 페달은 바닥까지 아무 저항 없이 그냥 밟힙니다. 킥다운 버튼을 넘어서며 한 번 더 도전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아주 화창한 날입니다. 아, 이런 여름날에는 뭐 지붕을 열고 달리기 딱 좋은 날이기도 한데요. 타 죽습니다. 한여름에 지붕 열고 달리다가는. 그러니까 이런 미세먼지 얘도 그대로 노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붕을 여는 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이 차 탔는데 안 열어볼 수가 없죠. 잠시 후에 지붕을 열고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쭉 달리다가 엑셀 오프할 때 머플러에서 나오는 배기플립에서 나오는 사운드가 좀 특이하죠. 다운 부분들이 실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시동키가 왼쪽에 있는 거 하고요. 계기판의 정 가운데 RPM 게이지를 배치한 거죠. 속도계는 좌측에 조그맣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역시 레이싱의 피를 간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운전할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게 RPM, 엔진 회전수다라는 것 하고요. 시동키가 왼쪽에 있다라는 건 옛날에 스탠딩 스타트를 할 때 레이싱에서 빵! 총을 쏘면 드라이버가 차 바깥에서 차까지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문을 열고 시동을 키고 변속을 하고 변속기를 넣고 스티어링을 잡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왼손 오른손 왼발 오른발이 다 조작할 수 있게 시동키를 왼쪽에 갖다 놓았습니다.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레이싱카의 혈통을 보게 되는 거죠. 조향을 딱 해보는데요, 아주 차가 가운데 중심을 딱 잡고 춤을 추듯 왈츠를 추듯 무게중심을 이동하는 게 느껴집니다. 조향을 하면 실내 정숙성 형편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실내에 정숙한 실내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차를 탈 이유가 없죠. 번지수가 다른 거죠. 지향점이 다른 차입니다. 스포츠카고요. 잘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입니다. 아우, 이 차 왜 이렇게 시끄러워 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 차 원래 그런 차입니다. 게다가 핫탑이 아니라 소프트탑을 사용하고 있어서 바깥 소리가 실내로 들어오기 좀 더 쉬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구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속도를 내보는데요, 뭐 거침없이 끌고 올라가고요. 아주 경쾌합니다. 이 차의 공차 중량이 1450kg, 마력당 무게비가 약 3.97, 그래서 약 4kg 정도 됩니다. 엄청난 그런 효율이죠. 성능에 비해서 차체가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고속도로 주행을 이쯤에서 정리를 하고요. 이제 국도를 따라서 잠깐 이동을 하겠습니다.
아주 고속도로에서 길만 열리면 얼마든지 충분히 잘 달릴 수 있는 그런 순간 가속감 느낄 수 있고, 아주 잠깐만 공간이 열려도 짜릿한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고속주행 부족함 없이 잘 달렸고요. 고속에서의 어떤 차체의 자세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딱 도로에 달라붙어서 움직이는 그런 느낌, 그리고 조향 반응이 아주 깔끔해서 차체 중앙에 딱 중심점을 꽂아놓고 그걸 중심으로 차체가 움직이는 듯한, 안정적으로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출발해서 트립미터가 센트페시아 모니터에도 올라오네요. 주행시간 1시간 6분, 주행거리 49.9km 정도 달렸고요. 지금 연비는 7.3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차의 공인 연비는 8.9km 퍼 리터입니다. 8.9km 정도 달린다는 얘기인데요. 7.2 정도 달렸습니다. 워낙 이제 중간에 시승하느라 고속주행을 좀 했고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주로 택해서 달려온 연비입니다. 그 스포츠 플러스 모드 위주로 달린 연비라고 본다면 나름 괜찮은 연비가 아닌가 싶으네요. 좀 더 차분하게 달리면 좀 더 좋은 연비를 만날 수 있겠죠. 물론 이 차 타고 연비 걱정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잘 알고 계시겠죠. 이 차는 아주 시원하게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스포츠카입니다. 그래도 한 방울에 기름도 아끼겠다라는 의지로 이런 그 엔진 스탑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가 멈추면 엔진도 멈춥니다. 안 멈출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엔진이 꺼지면 실내는 아주 적막강산이 되는 거죠. 자, 아주 시원하게 지붕을 벗겼습니다. 아주 바람은 시원한데요. 햇볕은 좀 따갑습니다. 좀 타지 않을까 싶은데 뭐 어떻습니까? 한번 이런 날 이렇게 달려보는 거죠. 자, 뒤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을 윈드 디플렉터가 막아주죠. 이게 있어서 뒤에서 휘몰아치는 바람을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옆으로 차창을 다 올렸기 때문에 실내는 어느 정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덜 휘날리는데요. 생각보다 실내에서 느끼는 느낌은 그렇게 산만하지 않습니다. 나름 어떤 그 포근한 실내의 느낌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끄럽지도 않고요. 물론 지붕을 벗기고 속도를 빨리 내서 달리면 아주 휘몰아치는 바람 때문에 정신없고 시끄럽기는 하겠지만, 뭐 이렇게 국도를 여유있게 달리면서 지붕을 열어놓고 운행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재미있고 낭만적인 그런 드라이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달릴 때는 아주 얌전한 모습을 보이죠. 코너를 돌아나가는데 어떤 그 쏠리는 느낌이 거의 없습니다. 딱 중심을 잡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슬슬 움직이나 했더니 계기판을 봤더니 시속 100인데요 아주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의 차이가 크고요. 차의 속도감이 거의 안 납니다. 체감 속도가 아주 낮습니다. 뭐 아주 슬렁설렁 조용히 살살 움직이는구나 해서 보면 뭐 시속 100km는 우습고요. 좀 달린다 싶어서 계기판을 보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속도를 낮추게 되고요.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차라는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단단한 노면을 치고 넘을 때 그 느낌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아주 강한 서스펜션이 노면의 충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않고 그냥 밟고 수평을 유지하면서 밟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자, 이제 유명산 와인딩 로드입니다. 중미산이죠. 와인딩 로드를 따라 달리면서 이 차의 맛을 제대로 한번 느껴보도록 하죠. 자, 스포츠 플러스고요.
제동, 턴, 아주 깊은 코너를 재미있게 돌아갑니다. 조금 더 가속을 해도 차체가 잘 알아서 코너를 타줍니다. 차가 아주 단단하게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차체가 끄덕없이 잘 받쳐줍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어지간하면 뒤가 돌아버릴 수 있는 그런 조향 각이고 속도인데요. 차를 던지다시피 코너에 집어넣는데도 잘 움직여줍니다. 전혀 흔들림이 없고요. 한번 즐겨봐라, 던져봐라, 다 받아줄게,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아, 좋습니다. 뭐 왼쪽 오른쪽 아주 거친 길인데, 거친 길을 빠르게 올라가는데 마치 왈츠를 추듯, 춤을 추듯 이 와인딩을 타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박스터 역시 와인딩을 위한 차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아주 역시 이 코너에서 와인딩 모드에서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오길 잘했네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자, 다운힐입니다. 내리막이 더 짜릿하고 재미있는데 조금 더 위험하죠. 차체 밸런스 면에서 볼 때 가장 완성도 높은 형태임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미드십 리어드라이브 MR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박스 엔진을 적용을 해서 내연기관 자동차가 가질 수 있는 최적의 무게균형을 보여주는 그런 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차체 안정감을 해치기 쉬운 와인딩 로드에서 가장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차라는 얘기죠. 그 차창을 닫고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것보다 이 지붕을 열어놓고 자외선 바람 맞으면서 달리는 맛이 어디에 비할 수 없이 좋습니다. 아주 짜릿한 느낌, 바로 이 맛에 컨버터블을 타는 거겠죠. 도심에서 미세먼지 뭐 맡으면서 달리는 것보다는 그렇게 좀 교외로 나와서 자외선 품 안에서 지붕을 열고 달리는 게 제맛이죠. 상쾌합니다. 역시 깔끔한 주행 성능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다운사이징을 해서 배기량을 확 줄여서 대신에 터보를 올려서 만든 엔진이어서 좀 더 자극적인 맛은 있습니다. 엔진이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스무스한 그런 엔진의 반응보다는 좀 더 격하고 좀 감정적이랄까요, 좀 더 격한 그런 엔진의 반응 느낄 수 있습니다. 차체가 상당히 낮다는 느낌이 나고요, 노면에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적어도 와인딩에서는 박스터를 당해낼 차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달리면서도 저속 구간에서는 이렇게 달리는 중에도 지붕을 열고 닫을 수가 있습니다. 차가 움직이는 중에도 지붕을 열고 닫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유연하게 차를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도직입니다. 차가 정지해서 엔진 스톱이 일어난 뒤에 운전석 도어를 열면 엔진 시동을 다시 켜야 되는 게 정석입니다.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했을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차는 시동 꺼짐을 유지하고 있지만 다시 이 시동이 켜진다라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시동이 완전히 꺼졌습니다. 그러면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자, 지금 다시 시동이 켜지죠. 그러니까 내가 운전석을 이탈한 뒤에도 시동이 완전히 꺼지지 않고 시동 대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운전자가 운전석을 이탈을 하면 시동은 완전히 꺼지는 게 맞겠습니다. 이 차의 가격에 비해서 편의 장비가 너무 박합니다.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를테면 헤드업 디스플레이, 내비게이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엘카스 뭐 이런 부분들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직 달리는 데 집중한 차라는 걸 그렇게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편의 장비들 과감하게 생략하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심지어 운전석 시트도 반수동식입니다. 앞뒤 슬라이딩은 레버를 손으로 잡아당긴 뒤에 작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등받이는 전동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일종의 반자동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어쨌든 이 차의 가격, 이 차의 급에 맞춰보면 너무 편의 장비에 인색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의 판매 가격은 1억 1290만 원입니다. 이런저런 편의 장비를 붙이기 시작하면 뭐 1, 2천만 원 더 올라가는 거는 우수운 아주 최고급 스포츠카입니다. 네, 지금까지 포르쉐 718 박스터 GTS 타고 달렸습니다. 아주 잘 달립니다. 아주 짜릿한 주행 성능을 보이고요. 직선로에서도 직선로지만 코너에서 좀 더 짜릿하고 가볍고 경쾌한 하지만 파워풀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차의 진가는 코너에서 드러나지 않나 싶을 정도인데요. 미드십 엔진을 바탕으로 한 아주 다이나믹한 주행 성능을 아주 짜릿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3.6L 엔진이 이제 4기통 2.5 박스 엔진으로 다운사이징 됐지만 힘은 오히려 좀 더 세졌죠. 일상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스포츠카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고성능 컨버터블이었습니다. 지붕을 열고 달리는 맛이 아주 재미있었고요. 좋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지붕을 닫고 조용하고 차분하게 달릴 때도 괜찮았습니다. 포르쉐 718 박스터 GTS 참 좋은 스포츠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승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종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